CBS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점검해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정책과 교계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권영률 기자입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인입니다. 홍 후보는 1997년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서울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를 만나 개신교 신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본인의 선거구에 소재한 전농감리교회 추석하며 부부 모두 집사로 임명받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전농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지사는 지사 시절 신앙생활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홍 후보의 추석교회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한 실정으로 서울의 모 대형교회 교인이란 소문이 한때 돌더니 얼마 전에는 성복교회 집사, 전농교회 권사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후보 측에서는 국회의원 할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경남도지사 내려가서는 못 다녔다며 지금은 이쪽 저쪽 교회에 다닌다고 전해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기독교 공공정책 포럼에 보내온 정책 답변서에서 동성애 동성결혼 문제는 적극 반대 입장이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치러진 도지사 선거에서는 입장 표명을 거절해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선정한 동성애 조장하는 나쁜 광역단체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개신교 신자지만 헌법이 규정한 대로 종교분리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가진 종교를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권영률입니다.